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언더 스토리를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용감한 도우미 바울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아직 사람들이 쩔쩔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바람이 사납게 불어서 배가 금방이라도 지지려고 해요. 비가 사람들 위로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엄청난 폭풍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이러다가 모두 죽겠어.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었어요. 아니에요. 우린 죽지 않아요.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 도와주실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바울은 용감하게 전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폭풍우가 더 심해져서 배가 바다에 가라앉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까지 배를 저를 빠지게 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용감하게 어려움을 이겨냈으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바울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기뻤어요. 네, 오늘은 용감한 도움을 바울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